자, 그다음 그 제이스택이라는 종목 한번 봐드릴까요? 제이스택 이분께서 11,400원에 10% 가지고 계시네요. 제이스택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뭐 OLED라든지 LCD 쪽에 뭐그 본딩 장비 업체잖아요, 그죠? 우리가 커터 장비 업체인데 내가 알기로는 이 기업이 지금 그 바이오 진단 키트 장비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, 이 종목이.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지난해 그 영업이익이 그 375억이 나왔으면 우리가 PR 10배로 계산하면 이게 3천 거기가 750억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가 총액이 지금 1,492억밖에 안 되잖아요. 다 이유가 있습니다, 이거는요.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환 사채를 가진 기업이에요. 이거는 기업 자체는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인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게 이 전환 사채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. 이거는 여러분들 항상 알고 계세요. 이게 왜 지금 140억에 이런 지금 단계 사채를 가졌는지를 여러분 제가 이 140억이면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. 지금 시가 총액이 1,400억에 단계 사채가 140억이면 시가 총액의 10분의 1 정도의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주가가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. 요거는 기업 자체는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단기 사채가 있음으로 해서 이 주가에 좀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. 그런 측면에서 이분께서 11,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거는 기다렸다가 11,000원 정도 오면 이걸 매도하고 이거 종목 교체하세요. 주가가 탄력받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렸잖아요. 그죠? 우리가 지금 그 재무 상태표에서 단계 사채를 가진 기업은 주가는 만약에 빠지잖아요. 이게 주가 빠지면 그 데미지가 큽니다. 그게 여러분들 그 데미지가 크다고요. 이거는 주가가 반등 나오면은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이니까 11,000원 정도 오면 이거는요. 전량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